대전 시티즌이 포항 스틸러스에서 골키퍼 김다솔, 수비수 윤준성, 공격수 이광훈을 각각 영입했습니다. 이적 영입한 골키퍼 김다솔은 좋은 체격 조건과 빠른 판단력이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FA로 영입한 윤준성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다재다능함을 갖춘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광훈은 각 청소년 대표팀을 거친 특급 유망주로서 포항에서 선수의 미래를 위해 무상 임대로 영입됐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이광훈이 새로운 임대 신화를 쓰며 제2의 임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 시티즌이 이달 말까지 아드리아노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대전 시티즌에 따르면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 맹활약한 아드리아노와의 재계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아드리아노는 대전 잔류와 해외리그 이적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전지훈련 전까지 아드리아노와의 재계약을 위해 구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 조건을 들어줄 계획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용병을 찾아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